라디오 부스에서 열리는 라디오 버스킹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발라드의 여왕 왁스 어서 오세요. 와,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아,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뵈요. 정말 예전에 제가 한 7년 전일 거예요. 제가 여기 SBS에서 그 파워 스테이지 진행할 때 그때 뵀었는데 와, 그건 한 7년 만인 것 같습니다. 벌써 7년 돼. 네,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. 네, 잘 계셨어요?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네. 네. 저는 뭐 똑같이 네. 지냈어요. 뭐 그냥 앨범 작업하고 디지털 싱글 잘 모르시죠? 이제 작년에도 한 세 번 냈었는데. 네. 네. 저도 뭐 네 번 냈었는데 뭐 잘 모르더라고요. 네. 아시는 분들은 근데 아신다는 거. 네. 네. 그러면서 간간이 뭐 활동도 하고 뭐 열심히. 그러면은 그 싱글 말고는 앨범 계획이 또 있으신 거예요? 다행히 이번 달에. 이번 달에. 아 진짜. 이번 달에. 이야. 아 네. 6월 29일 예정인데요. 네. 이번에도 이제 싱글로 네.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아 싱글 네. 한 곡이에요? 네, 한 곡이에요. 아 혹시 어떤 느낌의 노래인지 뭐 조금이라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? 어떤 느낌? 장르라든가. 장르는 네네. 발라드고요. 네 네. 아, 발라드죠. 네. 네. 빠른 곡도 워낙에 유명한 곡들이 많지만 네. 좀 쉬워요. 쉽게 이렇게 좀 멜로디가 쉽게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좀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멜로디에다가 요즘은 진짜 쉬운 멜로디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그쵸? 얻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쉬운 멜로디를 원했었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이제 쉬우면서 좋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. 사실 네.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. 네. 근데 이번에는 좀 자신이 있네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이야, 이렇게 본인이 그 곡을 발표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자신 있다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대박 예감인데 이거. 아니 근데 또 왁스 씨는 연예계의 인맥왕이시라면서요. 네. 요즘에는 또 새롭게 친해진 분들이 워낙에 뭐 친분이 있다고 뭐 밝히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뭐 매체를 통해서 아니 뭐 생각보다 요즘... 이렇게 많진 않아요. 제가 그래요? 이렇게 막 넓다기보다는 좀 깊게 만나는 편이라서 아 그래요? 네, 최근에는 아마 가장 자주 만나는 분이 존박 씨예요. 아 네. 진짜요? 네. 아 어쩌다가 또 의외죠. 그렇게 의외죠. 저랑 안 맞을 것 같죠? 뭔가 아니요 웬만한 분들이랑은 근데 다 잘 네. 맞춰주실 것 같아요. 좀 그런 제가요? 느낌 있어요. 네 맞아요. 그런 이미지라면 네네. 사실 반대로 존박 씨가 다 맞춰주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두 분이 또 친해지게 되셨어요? 굉장히 예전부터 그 존박 씨 매니저랑 제가 친분이 있고요. 아. 존박 씨 스타일리스트랑 친분이 있고요. 네네. 네 존박 씨 대표님하고도 아. 친분이 있고요. 이렇게 아 스타일리스트 분 저랑도 친한데 그렇죠. 아 네. 그렇구나.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보다가 어느 날 왜 친하게 된 만날 얘기가... 수밖에 없는 줄이었네요. 네 그렇죠. 네. 딱 뭐 한번 딱 꽂히기 시작하면 잘 맞는다라고 꽂히면 그때부터 친해지게 되잖아요. 네 뭐가 잘 맞으셨어요 그렇게? 음식 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. 아~ 네.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존박 씨는 존박하면은 냉면. 네. 네. 평양냉면인데. 그렇죠. 네. 근데 다 잘 먹어요 그 친구가. 아니 그러면은 특별히 왁스 씨는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뭐 기호식품이라든가 음식은 글쎄요, 어떤 거예요? 저도 여자 존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. 네네. 특히 이제 우리는 좀 고기 파예요. 저도 고기파. 저도 육류파예요. 네, 그러세요. 둘 중에 굳이 고르라고 그러면 이제 고기를. 저도 둘 네.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네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아서. 삼겹살, 목살, 하나, 둘, 셋. 삼겹살. 네. 대부분은 삼겹살이긴. 네. 아 그렇진 않군요. 네. 아 그래서 또 그런 또 아니 주변의 후배들에게 밥 잘 사주는 누나라는 소문이 자자해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잘 맞춰줄 것만 같다. 그렇죠 뭐 네. 제가 사야 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. 웬만하면 그냥 왁스 씨가 그냥 계산하시죠. 왠지 좀 그럴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삐죽삐죽 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예전부터 네. 네, 저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네.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어떻게 해요? 둘 다 그런 사람이야.
예를 들어 둘 다 내야 돼. 내가 계산해야 돼. 상황을 보죠. 예전에는 뭐 곧 네. 죽어도 제가 내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슬쩍 그래? 그러면 네가 내. 저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무례할 수도 있더라고요. 너무 내가 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냥 제가 시키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려고 제가 내는 게 편하거든요.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. 같이 그럼 저희가 같이 밥을 먹는다면. 누나가 돼요. 알겠어요. 아니 LP 카페에 오셨습니다.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는데 어떤 것 같아요? LP 카페가 지금 기존에 없던 컨셉의 어떤 라디오 컨셉인데 좀 어떠세요? 악스 씨가 보기에 갑자기 궁금하네요. 일단 밖에서 봤을 때 뒤에 LP가 쫙 있으니까 뭔가 그 DJ 오빠?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쪽지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쪽지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그리던 근데 뭔가 잘 어울리고 이 분위기가 라디오에서 보기 흔치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흔치 않은 거를 SBS에서 만들어주셨는데 저도 뭐 적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자 안 그래도 딱 등장할 때 우리 왁스 씨의 노래가 나왔는데 여긴 또 라이브 버스킹 하는 곳입니다. 네, 라디오 버스킹인데요. 노래를 또 청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어떤 곡을 첫 곡으로 들려주실 건지. 네,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발라드 좋아하실 것 같아서. 써 있죠, 발라드 좋아한다. 네, 약간 분위기가 발라드 하셔가지고 제 대표 발라드를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. 저 사실 그 노래 너무 듣고 싶었어요. 저도 오랜만에 오늘 왁스 씨 온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 꼭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노래인 거죠? 네, 화장을 고치고. 화장을 고치고. 자,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. 아마 이 노래를 또 들으시면서 또 심지어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추억에 젖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악세 씨가 부르는 화장을 고치고입니다.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I'm not afraid to die.
와, 아 정말 추억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네,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네, 오늘 정엽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라이브였습니다. 왁스 씨가 지금 함께 나와 계시는 거고요. 박분건 씨가 노래방 가서 첫 번째 선곡으로 부르던 노래. 3198님이 퇴근해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. 왁스 화장을 고치고 좋아해요. 비가 와서 삼겹살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. 이렇게 아 뭐 비가 와도 안 와도 삼겹살은 언제나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전 아침에도 먹을 적 있어요. 어 아침 삼겹살이 가능한 아 그쵸 네 분이군요. 네. 네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 네 저도요. 네. 어, 왠지 네, 네 뭐 잘 맞을 것 같은데요. 한번, 네, 아, 한번 사주셔야 네. 될 것 같아요. 아, 네 삼겹은 뭐 네. 몇 인분 드세요? 어 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어요. 되게 주위에서 되게 많이 놀라고 저 잘 안 먹을 것 같다고 3인분 많이... 정도 아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아~ 먹죠. 네, 네. 저도 삼겹은 한 2인분 정도는 먹으니까 둘이 한 5인분 먹으면 되겠네요. 굉장히 마르셔가지고 잘 안,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잘 드시는구나. 음식을 진짜 좋아하시는군요. 어 맛있는 거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맛있는 네. 거 먹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. 행복하죠. 네. 아. 막 사실은 음식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아, 맞다. 네, 또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화장을 고치고를 듣고 왔는데 아, 삼겹살 얘기로 잠깐 빠졌네요. 네. 이 곡 얼마 만에 불러보신 거예요? 아, 참 너무 좋네요. 오랜만에 저도 이 곡은 뭐 자주 부르죠. 꼭 자주... 불러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어디 공연이나 뭐 방송이나 하면 꼭 이 곡을 신청하세요. 그래서 꼭 그렇죠. 이 곡 플러스 다른 곡 네. 부르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항상 그 가수들의 대표곡은 뭐 항상 부르게 되니까 부를 때 아 이제는 좀 뭐 어떤 부분이 좀 힘들다거나 아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? 이 화장을 고치고에 대한 아니면 노래가 뭐 저는 나징베러를 저도 진짜 많이 부르는데 갈수록 힘들거든요. 부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노래를 안 들었을까? 조금 더 쉽게 할 걸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 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데 화장을 고치고는 왁스 씨에게 약간 또 어떤 의미인지 노래로. 어, 저 한 번도 화장을 고치고 부르기 전에 긴장 안 한 적이 없어요. 아, 네, 쉬운 노래가 아니에요. 저 어려운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. 네.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화장을 고치고 불러야 된다고 하면 전날 전날부터 컨디션 계속 해요.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목소리가 좀 이미 쉬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. 그렇죠? 항상 라디오는 라이브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.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또 이런 라디오에서도 멋지게 부르시니까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에요. 네, 아니에요. 다 못해요. 네. 아니 뭐 이거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왁스 누님은 언제 화장을 고치시나요? 이런 질문. 근데 그러면서도 네. 사실은 그냥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요. 네. 처음 받은 질문 같아요. 신선했죠? 네, 아주 신선한데요. 네,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여자들이 화장을 고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완벽하게 고칠 때가 있고, 살짝 고칠 때가 있고, 적당히 고칠 때가 있고. 그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 궁금하네요. 완벽하게 고칠 때는? 완벽하게 고칠 때는 아무래도 무대에 섰을 때. 네, 무대에 섰을 때 이제. 박수 씨 같은 경우에 특히나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살짝. 이거는 뭐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꾸안꾸 뭐 이럴 때 이제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그렇게 이제 가볍게 고치고 네. 그리고 이제 데이트할 때 그렇죠. 데이트할 때는 좀 잠깐 그보다는 뭐. 조금 더 힘을 줘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네. 예뻐 보이게 여자들 다 비슷하죠. 네. 보통은 뭐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상대방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고치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자들이요. 주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네. 아니면 이제 뭐 차 안에서 잠깐. 차 안에서 잠깐. 그럼 마지막은? 마지막이라뇨? 아까 다 나왔나요? 세 가지가? 네, 다 나왔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.
자, 아, 참 오랜만에 저도 왁스 씨 보고 또 오랜만에 노래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, 근데 사실 발라드 하면 왁스지만 댄스곡 하면 또 왁스예요. 뭐 네. 오빠, 아니, 얼마 전에도 저희 LP 카페에서도 그 신들로퍼 그 쉬밥을 네. 틀었어요. 그래서 왁스 씨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그 노래도 그렇고 뭐 머니 머니도 네, 외국곡을 네. 그렇죠. 한 거죠. 헬로 미스터 몽키. 네.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타고 뭐 아무튼 뭐 댄스 노래도 댄스곡도 엄청 히트곡이 많은 왁스 씨잖아요. 혹시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는 있으세요? 글쎄요. 뭐 특별히 이런 장르를 도전해 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. 아, 재밌는 거? 네, 뭐 어? 재밌는 거? 뭐 콜라보나 예를 들어 네. 후배들이랑 하는 콜라보나 네. 아니면 좀 완전히 지금은 좀 극과 극이잖아요. 발라드, 화장을 고치고 오빠 뭔가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극과 극이 그러네요. 진짜 네. 템포가 일단 네, 네. 물론 미디엄 어쿠스틱 뭐 또 많이 있긴 하지만 네. 좀 일렉트로닉적으로 뭔가 좀 재미난 거 지하철 타고 같은 느낌의 어떤 네. 곡들을 좀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. 아, 그런 노래들도 그런 네. 또 싱글들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. 자, 아니 그 이제 또 발라 라이브로 또 청해 들어야 되는데요. 이 곡도 장혜리 씨의 그 발라드 곡인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요를 댄스곡으로 또 다시 편곡해서 네, 락 버전으로. 네, 락. 네. 아, 락 네. 버전인가요? 네, 네, 네.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로 바꾸셨어요. 아무래도 좀... 이 격식체로 네, 반말로. 네. 네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지금 들으셔. 좀 더 이제 밴드락적인 편곡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요요 가는 것보다는 네. 좀 더 이렇게 귀엽게 반말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만 뺐죠. 네. 아, 그런 거예요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그 곡을 이따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. 네. 갑자기 네. 또 반말하니까 이상하네요. 네, 네, 오늘 뭐 이렇게 목이 잠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참 이게 쉽지 않은데,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신청곡도 요청해 주셨어요.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죠? 아무래도 LP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저는 비틀즈. 아, 그렇죠. 네, 맞아요. 한 것 같더라고요. 저 어렸을 때 비틀즈 LP가 굉장히 집에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비틀즈의 곡 중에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. 헤이주드를. 헤이주드요? 네. 자, 그러면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. 비틀즈입니다. 헤이주드. Hey Jude. Don't make it bad.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. Changhyeob의 LP 카페. 정엽의 LP 카페 함 LP 카페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. 한패래 한패. 여러분들과 한패예요. 네. 자, 오늘은 라디오 버스킹 왁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라이브를 또 청해드릴 순서가 왔는데요. 아까 조금 전에 광고 듣기 전에 얘기했던 네,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지는 바람
내게로 살며시 다시 다가와 준 것만 같아. 이제는 울지 않을래. 이별은 너무 아파. 다시 떠난다 해도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.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우리 곁에 머물러줘요. 네, 우리 곁에 머물러주세요. 네, 저는 존댓말로 네, 격식을 갖춰서 허예림씨 기분이 다운될 때 왁스님 노래 자주 듣고 또 따라 불러요. 그럼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. 이번에도 좋은 노래 기대할게요. 네, 곧 네, 6월 중순 지나서 나온다고 하셨죠? 6월 말에 29일 네. 예정입니다. 6월 29일에 예정이랍니다. 네, 기대해 주시고요. 김완중 씨가 웜에 저 고음 어쩔 거예요. 김창인 씨 와 진짜 노래 잘하신다. 아 김지현 씨는 몰입된다. 에라 나도 부른다. 그래서 미안해. 이게 무슨 이게 뭐죠? 자, 아니 근데 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뭐 트와이스의 그 쯔위 엄마가 왁스라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? 아이고 되게 옛날에 한번 잠깐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. 네. 네, 그 쯔위 어머니랑 닮았다고 그래서 사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저도 사진 봤는데 진짜 비슷하긴 하더라고요. 지금 올려주셨네. 아 근데 훨씬 미인이시죠 쯔위 어머니께서. 에이, 너무 미인이시더라고요. 진짜 닮으셨는데 약간 자매 같은 느낌도 있고.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. 네. 뭐 쯔위 같은 뭐 이쁜 딸 뭐 욕심 나지 않으십니까? 아 제가 그 지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네. 아 내가 후회되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네네. 딸이 하나 없는 거. 아, 그게 인생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된다. 그냥 그러니까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렇죠. 주위에 뭐 예쁜 딸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. 그렇죠. 예. 너무 부러워서. 아니 저도 뭐 항상 그런 얘기했고 저는 아들만 둘이라 나중에 혹시나 뭐 아들을 간다면 바로 어디로 보내야 될 것 같다 뭐 약간 너무 싫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위에 또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아들을 친구의 또 아들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그냥 또 다 아들 딸고 다 좋더라고요. 네, 그냥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. 네. 네. 아니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인별그램 보니까 브라질전 할 때 축구장 다녀오셨어요?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. 저 축구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보는 거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네. 특히 이제 월드컵 하면 뭐 아기 때부터 난리가 났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예능 뭐 때리는 뭐 그녀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거기에 한번 나가 보시는 것도 만약에 진짜 하는 것도 좀 즐기실 것 같은데 왠지. 제가 운동하는 걸 워낙 좋아해요. 아 그러시구나. 노래 승부욕이나 이런 건 없는데 뭔가 운동 승부욕은 노래 승부욕은 없어요? 네. 거기 뭐 누구랑 뭐 승부하는 건 아니니까. 네.
그런가? 네. 어, 뭐 아닐 뭐, 수도 있지만.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대결 노래 어, 그렇죠. 대결에서 경연. 경연 네. 뭐 이런 거. 네. 어, 뭐 그런 데서 승부욕은 별로 없거든요. 없는데. 없는데 네. 스포츠 운동 뭐 이런 거는 승부욕. 아 그럼 축구 말고는 또 뭐 좋아하세요? 어 잘하실 것 같은데. 저는 다 좋아하고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이럴 때는 겨울에는 이제 스노보드도 많이 탔었고. 야. 그리고 지금은 뭐 웨이트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고. 하는 거고. 네. 어, 최근에 뭐 관심 갖거나 아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? 테니스를 좀 배우다 말았었는데. 아 요즘 테니스 굉장히 붐이죠. 네.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. 아 원래 좀 치셨었구나. 네 몇 달밖에 안 쳤어가지고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. 네. 뭐 관심이 많아요. 운동하는 거는 워낙 좋아해서.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. 자 어쨌든 오늘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. 벌써 뭐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. 자 오늘 좀 나오셔서 어떠셨는지. 전 너무 반가웠습니다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또 방청객이 오신 많은 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눈빛으로 막 아까 이렇게 막 손을 다 흔들고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? 일단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가지고 아쉬움이 짧아요. 좀 많고요. 네. 네. 네, 진짜 짧죠. 네, 그리고 여기 이제 정엽 씨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또 되게 어느 소극장 공연에 온 것 같은 이런 따뜻한 분위기 너무 좋았고 아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눈만 보이잖아요. 눈들이 다 막 이렇게 스마일로 다 선하게 웃고 계세요. 네, 여러분. 박스 씨 봐서 네. 그런 거예요. 저만 있을 때는 이런 눈빛 아니었거든요. 아 진짜 아니었어요. 에이, 설마요. 네, 너무나 네, 좋았습니다. 따뜻한 분위기. 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럼 29일에 그 싱글도 너무 기대할 테니까요. 다음에 한번 또 저희 LP 카페 놀러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다른 곳 가시고 오겠습니다. 아. 진짜요. 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왁스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왁스 씨. 감사합니다. 자, 노이즈의 너에게 원하는 건 들으면서요. 왁스 누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에러.